자, 오늘 전문가들 상승 2명, 보합 3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 미포조선 등 조선업종 관심 갖고 있습니다. ISIC 안지영 팀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KG ETS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전자 관심주로 꼽았고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두 명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여기가 바닥인가 하면 또 아래가 있군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참 힘든 시장의 기도 좀 펼쳐지고 있는데 우선 지금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시 뭐 전일 뭐 연준 의장이 우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했던 점에서 봤을 때는 또 어제 전일 좀 급락이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좀 수급적인 좀 특징이죠. 이 신용에 대한 어떤 반대 매매 이런 부분 때문에 장 초반에는 좀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과거의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경기 침체 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이 괜찮은 견고했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강세로 보였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대비한다면 이제 종목별로 집중을 해야 되지만 어떤 테마나 어떤 유동성이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실적 특히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고르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업종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조선 그리고 IT 중에서는 이제 하드웨어죠. 그리고 이 헬스케어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말씀드렸던 그 업종 같은 경우가 또 원자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경감되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목들과 업종을 고르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오전장에서의 변동성이 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매수하는 전략이라기보다도 이 오후에 어떤 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됐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자, 장이 계속 하락하면서 일각에서 얘기했던 뭐 2200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2200선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2300도 사실 위태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제 반대매매 물량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2310포인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뭐 말 그대로 10포인트만 떨어져도 이제 2300포인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느냐 또 특히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300을 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은 뭐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어 있고요. 또 안전지대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수급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물량이라도 지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전히 힘든 시장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저희가 얘기를 조금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지금 뭐 특정 업종에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뭐 원자력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 장려와 관련된 약속을 했고요. 뭐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수혜도 당연히 좀 기대가 되는 흐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어제
간밤에 있었던 어제 오후에 있었던 내용 중에 러시아가 이제 유럽, 독일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약 40%를 감축했다는 지난주부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비록 독일의 에너지 저장, 천연가스와 관련한 이제 비상 경보가 지금 선포가 된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에너지 독립, 뭐 친환경 관련된 이제 섹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국내로 보았을 때는 풍력 같은 경우가 풍력 전용 구역 전용 고정 가격 입찰제를 하반기부터 적용을 할 예정이 있고요. 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의 신장 태양광 패널 수입 금지에 따라서 태양광 수요에 대해 배화가 늘어나는데 뭐 중국의 생산량 공급량이 이제 못 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거든요. 우선 이제 에너지 자립 친환경 그리고 원자력까지 해서 이 섹터를 위주로 조금 지켜보시면서 일단 지수에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300포인트 지지 여부도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차장님. 조선업종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 2분기보다도 지금은 또 2분기 하반기보다도 내년에 추정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삼성중공업이 최단기간 3조 원 이상의 그런 수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높은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 조선업종에 대한 수주 부분이 좋아질 거라는 분석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특히 이제 LNG선 같은 이 친환경에 대한 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높아지면서 LNG선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수주 부분 성과도 그렇고 수주도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이 PC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컸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을 작년 하반기부터 뒀어야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상반기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이슈 공급망도 그렇고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잡히진 않겠죠. 물론 조선 업체들이 이 수주를 받고 나서 2~3년 후에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주 우리나라 조선 5개사의 이 목표치를 50% 이상을 지금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한 1차적인 관심을 두고 이 안에서는 재무 구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타사보다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이 PC선을 주로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생각보다도 이 유가에 대한 수요나 유가 가격을 본다고 한다면 PC선에 대한 수주가 많이 늘어나는 생각보다 늘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유가에 대한 행보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PC선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수주가 또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PC선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어떤 선보다 다른 배보다도 이 건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적이 잡히는 부분이 빠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사보다도 어떤 실적에 대한 반영 비율이 좀 많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현대미포조선을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주 모멘텀에 있는 조선업종주 중에서 현대미포조선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성 연구원님. 네, 오늘 저는 원전 관련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결국에는 시장 방향이 불명확한 것은 맞지만 정책 수혜라는 명확한 포인트가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결국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EU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에 포함될 정도로 결국에는 원전에 대해서 친원전이라는 정책 자체가 결국에 글로벌하게도 이제 공감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더라도 정부가 탈원전, 그러니까 탈원전을 전면 폐기하는 기조를 강조해왔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정부가 들어선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최소한 향후 4년에서 5년 정도는 이 정책이 유지된다는 점 생각해본다면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두산에너비리티를 방문하면서 코멘트를 했던 부분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원전 산업 육성에 대한 기조 자체는 기존과
기존대로 유지하겠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속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뭐 원전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정책적인 수혜가 속도로 가서 더 빠른 속도로 나온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추가되는 것이 대통령이 직접 이제 원전에 대해서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 가장 정책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그리고 방향성이 확실한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 원전 관련주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원전 관련주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